뉴스의 또 다른 시선 PD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마스크 벗나 싶었는데 요즘 마스크 쓰는 사람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이번 주 첫 소식은 독감입니다. 독감은 A형과 B형이 있죠. 이 가운데 B형 독감은 주로 봄철에 유행하는데 최근 이례적으로 원래 철보다 빨리 돌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는 다양한 방역 조치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면역력이 약해진 탓에 올해는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병원에 사람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봄까지 독감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예방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접종하시고요.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야기,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었는데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커졌고 도서와 공연, 영화 관람료 공제율은 40%, 전통시장 사용액은 50%로 각각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고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용료도 교육비에 포함되면서 15% 공제가 가능해졌고 또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이 손자, 손녀까지 확대되면서 조손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요. 500만 원까지는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70%인 1,409만 명이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400만 명 가까이는 106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픽은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그 중에서도 트리 이야기입니다. 네, 전 세계 크리스마스 트리의 95%를 차지할 만큼 가장 사랑받고 있는 나무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구상나무인데요. 지리산과 덕유산 등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구상나무가 숲을 형성한 곳은 바로 한라산이 유일합니다. 온주 밀감을 들여오고 왕번나무를 알린 에밀 타케 신부가 1907년 표본을 미국으로 보냈고 이후 영국 식물학자인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 구상나무를 연구해 발표하면서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애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겨울에도 푸른 상록수로 가시가 없고 산처럼 가지를 뻗은 모양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걸기에도 제격이라서 많은 곳에서 트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나무는 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했고요. 제주도는 구상나무 중 대표 기준목을 선정해 유전체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대표나무인 구상나무,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시청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